안녕하세요. 자연이은경입니다. 엉아들,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이에요. 들판에 이제 가을 들나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, 들판을 엿볼 수 있는 아파트 화단이죠. 아파트 화단을 통해 들판 엿보기를 할 건데요. 지금 들판에는 아직 농작물들이 심어져 있고, 풀이 무성해서,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.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추수하고 하면 빈밭이 생기죠? 그럼 나물들 엄청나겠죠? 그렇지만 지금 들판에 어떤 나물들이 자라고 있을지 엿보기를 하는 거죠. 이 화단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, 지금. 자, 제가 제일 반가운 들나물이 뭔지 아세요? 이거예요, 이거. 이거 보리뱅이. 보리뱅이가 이렇게 또 발화가 돼서 이만큼이나 자라 있어요. 화단에는 아직 먹기는 좀 어리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요거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겠죠? 아, 제가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게 보리뱅이에요. 보리뱅이 이거 언제 클까요? 와, 진짜 아파트 화단에 와보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이거 방가지똥도 있죠? 방가지똥도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, 영화들. 이게 조금만 있으면 개체가 커지고 나물들이 엄청 풍성해지겠죠? 또 있어요, 반가운 나물.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거 딱 뒤에 보면 아시죠? 지층개예요, 지층개. 지금 여기는 화단 그늘이라서 이렇게 좀 연한데 지층개도 나왔어요. 와, 진짜 많다, 나물 종류. 야, 이거는 꽃말인데, 꽃말이. 요거, 보이시죠, 여기. 요거 꽃말이에요. 가을에도 꽃말이가 또 나오거든요. 아, 지금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풍성해질 거예요, 좀만 더 있으면. 자, 여기는 한련초네요, 한련초. 한련초도 화단에 이렇게 많아요. 사실 아파트 화단이긴 하지만 여기는 차가 그렇게 나 다니는 곳도 아니고 주차장 옆도 아니어서 이런 건 뜯어다 먹어도 돼요. 이렇게 굉장히 연하고 지금 새로 나와서 이렇게 싹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연해요. 아들 한련초 있어요. 와, 또 여기 좀 보세요. 이거 민들레예요. 민들레. 민들레도 이렇게 새로 나와요. 가을 민들레는 봄보다는 좀 씁쓸하긴 해도 굉장히 연하고 맛있어요, 또. 와, 이거 좀 보세요. 다 민들레죠? 와, 이게 웬일이야, 세상에. 이게 뭘까요, 영화들. 제가 볼땐 사대풀이거든요, 이거? 사대풀이 그렇게 흔한 풀이 아닌데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 와서 군락지를 이뤘을까요? 이거. 이거. 진짜 좋아. 연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. 아, 근데 아파트 단지라 좀 먹기가 좀 그렇긴 한데 뜯어다가 깨끗이 씻어서 먹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세상에, 이 사대풀 군락지 좀 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화단이 주기적으로 풀을 베어주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사대풀 군락지도 있고요. 아, 이것 좀 봐. 너무 좋아. 뽀리뱅이. 뽀리뱅이도 여기 엄청 많아요. 꼬리뱅이. 까마중. 까마중 나물도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. 까마중. 여기 이 풀들도 다 먹을 수 있는 들 나물들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단지가 정말 나물 천국이에요. 나물 천국. 근데 약간 오염의 위험이 있어서 못 먹을 뿐이죠. 만약에 차가 없다고 하면 연하고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? 쑥도 이렇게 있고. 자, 여기는 또 무슨 들나물들이 자라고 있을까요? 아, 개망초 나물도 이렇게 가을 개망초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거 새로 올라오는 개망초들이에요. 와, 여기 개망초에 민들레 엄청난데요? 세상에, 이 개망초 나물 뜯어다가 나물 무침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많아요. 자, 여기 보세요, 이거. 이거는 쓴박이에요, 쓴박이. 세상에,
매년 제가 보고 있는데 쓴바귀가 점점 퍼지고 있어요. 이거 제거를 풀을 베어줘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점점 넓어지네요. 세력이. 여기 쓴바귀 군락지예요. 이거는 지금 저희 아파트 저 살고 있는 바로 옆이거든요. 쓴바귀 좀 보세요. 쓴바귀. 와, 저기 뭔가 큰 개체. 뭘까요? 아, 소리쟁이네요. 소리쟁이. 소리쟁이도 이렇게 가을에 또 연하게 올라와요. 와, 엉아들, 아파트 단지에 사실 들나물들 천국이에요. 오염만 되지 않았다면 진짜 아파트 단지만 항상 돌아다니면서 나물 뜯어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, 근데 조금 주차장 있고 해서 조금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나물들이 있다고 하면 들판에도 있는 거예요.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죠? 조금만 있으면 실컷 먹을 수 있겠어요. 아, 너무 기대돼요, 엉아들. 여름 동안 들나물들 사실 먹기는 했지만 가을 되면 엄청 풍성해져요. 봄에 나오던 들나물들이 가을에도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먹을 수 있죠. 봄에 나오는 거는 씨앗이 맺혀서 땅에 떨어져서 그게 또 가을에 저기 발화가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발화됐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그대로 얼어 죽는 것도 있고 그게 또 월동을 하는 그런 들나물들도 있거든요. 한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봄에 거기서 다시 싹을 올리는 그런 들나물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봄, 가을 두 번 먹을 수 있어요. 두 번. 아, 이제 저의 계절이 오네요. 점점. 날도 선선해서 다닐만 하고요. 이제 들에 들나물들만 크면 저는 아주 그냥 들판으로 맨날 다닐 거예요, 엉아들. 엉아들, 저 좀만 기다리셔요. 들판으로 같이 다니시자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